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 폭탄. 자, 오늘은요 3월의 29일이고요 3월의 마지막이면서 또 4월의 첫째 주가 시작되는 4월 1일이 시작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항상 그렇죠. 끝이 좋으면 다 좋아. 여기서 이제 끝이 좋고 그 다음에 또 4월 1일로 또 넘어가시는 또 그런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많이 많이 드리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하고요. 저는 뭐 있는 그대로 타로를 선택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자, 좋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3월을 마무리 지으면서 또 4월로 넘어가는 그한주 좋은 기운 많이 많이 가지고 올게요.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한 주의 운세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느낌적인 느낌 오셨나요?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전해드릴게요. 끝이 좋으면 다 좋아. 끝과 시작이 함께 들어있는 이번 한주 집중해 주시고요. 그럼 타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폭타, 폭타! 자,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겠고요.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인데요. 제가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여기 보시면요. 요 황금의 왕관이고요. 이거 또 여기도 황금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두 장의 타로가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는 비즈니스의 기운이 굉장히 좋고요. 여기 폭죽이 터지는 말입니다. 자,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거, 그리고 준비하셨던 것, 그리고 기다리셨던 것에 대해서 바로 그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요. 그건 비즈니스에 관련된 그런 일일 겁니다. 미리 축하 포카 드리고요. 이 정도면 뭐 이번 한 주는 요거 외부에서 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어온다. 요거 하나로 뭐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술술술술 풀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원숭이 머리 위에 돌덩이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자, 눈과 귀가 없는 타로예요. 요거는 사람 조심이고, 그 다음에 원숭이 머리 위에 돌덩이가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뭐 서류 관련해서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꼼꼼하게, 뭐잘 챙기셔야 돼요. 핸드폰을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지갑을 흘린다거나, 아니면은 두 번, 세번 체크한다고 했는데도 실수한 건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 있죠. 무조건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요. 특히 사람 사이에서 뭔가 무언가 얘기를 하고 뭐 확인받고 그러신 일이 있으시다면 항상 사인 같은 거 하시고, 그 다음에 녹음이라도
할수 있으면 녹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언가 일을 진행하실 때, 자, 흔적을 다 남겨 놓으셔야 돼요. 흔적을 다 남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준비하셔야 돼요. 자, 비즈니스 그렇고요. 그리고 요럴 때는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거나, 그리고 뭔가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결정을 내린다. 그거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군가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걸 선택하는 건 이번 주는 안 돼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될게 많습니다. 내가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요런 두 장의 타로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서류 같은 거 꼼꼼하게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구두로 약속해도 뭐 이렇게 사인이라든지 녹음이라든지 그런 거꼭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귀인 없습니다. 이동수 없고요.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 황금의 타로기 때문에 직접적인 돈이 들어와요. 자, 돈이 들어올 때는 가만히 계시면서 그 돈을 받아야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동수 그리고 이일저일하고 일을 벌리시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계셔서 들어오시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 조심. 그리고 월요일부터 당장 시작됩니다. 골치 아프실 거예요. 여러분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양보하는 거 그거 안 돼요. 이번 한 주는 잘잘못을 따지셔야 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얼만큼 꼼꼼하게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 놨느냐에 따라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계속 일이 꼬여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이 그렇죠. 뭐 그리고 뭐 괜히 남들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두루두루 다 좋게 좋게 지내는 건 맞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걸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철두철미하게, 꼼꼼하게,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진 않는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방어 장치들을 준비하시고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한 주는, 자, 이렇게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요. 그리고 또 황금의 돈이 들어온다는 요 타로가 나왔으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황금 동전이 양말 안에 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요것도 돈이에요. 크게 보여드릴까요? 요세 장의 타로는 모두 황금의 기운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이일잘 되실 거예요. 여기서 겸손이라는 키워드 또 빠질 수 없겠죠? 이번 주말엔 비즈니스이기도 하고 대인관계이기도 하면서 연인관계로 살짝 흘러갑니다. 주말에 만나는 사람들 있죠? 다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좀 살짝 참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나 그런 쪽으로 인해서 뭐 모임이라든지 겸손하시고, 그리고 뭐랄까요? 괜히 스트레스 받고 싸움밖에 안 되니까 요럴 때는 뭐 참석하지 않는 거 좋아요. 주말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진 마세요. 그러니까 휴식하시고 외출하지 않는 거, 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자신감이 뿜뿜하고 일이 잘될 때는 돈도 들어오고 괜히 긁어부스럼이라고 하죠. 하나 정도 피해 가실 일을
쉽게 말해서 뭐 문제거리를 만든다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동수 없듯이 주말에도 어지간하면 그냥 쉬셨으면 좋겠고요. 뭐 연인 사이거나 짝남이나 썸남 때문에 뭐 만나셔야 된다면 짜잘짜잘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거는 미리 알고 조심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기다림의 타로 있고요. 로맨스 필링에서 예. 이렇게 키스를 하고 있는 타로입니다. 예. 지금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 연인 사이 분들이 굉장히 좋은 이번 한 주라고 보시면 돼요. 짝남이나 썸남 뭐 제외는 그냥 쏘쏘합니다. 그냥 평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기다림의 타로 때문에 그런 거니까 대신에 돈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자, 여기서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기다려라. 그죠? 조금 겸손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신중하게 행동하시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대의 명분을 제시하라. 요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욱해서, 예. 화내거나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예, 대의 명분을 제시하라. 자, 요거 가볼게요. 자, 전차입니다, 전차. 자, 이 키워드는 여러분께서 밀고 나가셔라, 추진하셔라. 당연히 전차니까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황금의 기운,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돈도 들어오고. 요럴 때, 제가 자잘자잘한 다툼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말에. 자, 겸손이라는 키워드를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번 한 주, 예, 뭐 완벽합니다. 귀인이나 뭐 그런 거 없다는 거, 사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월요일부터 당장 스트레스고, 서류 관계에 특히 꼼꼼하게 예,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자, 아셨죠? 뭐, 돈 들어오면 뭐, 끝난 거죠. 잘 되실 겁니다. 응원 드릴게요. 파이팅입니다. 복타, 복타! 자,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선택지,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아, 일단은 여기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에 분명히 소개팅이 들어올 겁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거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지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연애 쪽으로는 좋은 기회를 많이 많이 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뭐 소개팅도 소개팅인데 뉴페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일 거고요. 자, 태양이라는 키워드 있고, 또 악마라는 키워드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게 악마예요.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고, 얘가 왜 이런 소리 하나 좀다 깝깝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예,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만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동굴 안에 앉아 있는 사내가 있고요. 월드 완성이라는 키워드의 타로와 태양의 타로가 있으니까 뭐 지금은 예, 여러분 혼자 계시고 그냥 요 상황 자체에서 그렇게 크게 뭐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뭐, 연애가 좀안 땡긴다고 할까요? 자, 그런, 상황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뭐, 소개팅이라든지, 뭐,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악마예요. 뭐, 이렇게, 그렇게 크게, 저, 눈에, 차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여기 이렇게. 다락방에 갇혀있는 앨리스인데요. 상황이 연애를 그렇게 뭐
하고 싶다. 뭐 그렇지도 않으실 거고요. 예, 좀 준비를 더 해야 된다. 나는 아무래도 예, 다른 이성을 만나려면 내가 좀 먼저 갖출 게좀 많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뭐 이렇게 100%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 연애를 하거나 그럴 때 이것저것 조건만을 따지고 있으면 내가 계속 의기소침해질 뿐이에요. 그건 그렇게 드릴 수 있겠죠. 예. 허나, 이번 한 주는 뭐, 여러분이 조금, 예, 다른 사람을 만나신다거나, 대인관계로 좀 넓혀 가시기에는 상황 자체가 자연의 타로, 그리고 이렇게 나무를 상징하니까 정체예요. 안정적이고, 월드 완성, 목적 달성.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에서 만족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요럴 때는 주간 운세예요. 이번 한 주는 연애나 대인관계 쪽으로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시는 거전 추천드립니다. 무언가 고백이라든지 소개팅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오겠지만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는 거. 자, 요거 칼과 저울이에요. 냉정하게 아니다 싶으시면 처음부터 예,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그냥 이번 한주좀 조용히 있겠다. 그러시다면 그냥 거절하시고 잘라버리시는 거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요타로 예, 월드라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요대로 완벽해요. 괜히 다른 사람을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끌어와서 괜히 예. 신경 쓰이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태양이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태양이라는 키워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던 예, 자기 주장하시고요. 그리고 고집 피우세요. 이 태양은 자, 전차 그리고 힘의 타로가 있습니다. 힘. 그두 개가 합쳐진 타로보다 더 강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한 주를 시작하는 딱요 처음 요 자리에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괜히 다른 사람들 의견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태클 거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지간하시면 그냥 다 쳐내세요. 그리고 우기세요. 내 말이 맞다. 난 이대로 하겠다. 예, 선택과 결정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돼요. 라이벌의 등장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연애에서 또 제3자의 개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껄쩍지근하신가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짝남이나 썸남 혹은 재회 아니면 연애 중이셔도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상대방이 예, 여러분 몰래 다른 사람과 뭔가 좀 연락을 하고 있진 않은지 그런 거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카톡을 좀 보신다거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악마기 때문에 이건 좀 세요. 그러니까 흔적이 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진 마시고요.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 왜냐면요, 타로는 이렇게 태양이 나오고 악마가 나왔다는 건 예, 극과 극의 대립입니다. 매우 긍정이고, 또 부정이라면 이게 예, 여러분들이 예, 느껴지실 만큼 분명히 좀 있으실 거예요. 자, 제3자의 개입을 경계하십시오. 비즈니스에서는 여러분에게 태클 걸고 괜히 가타부타 말만 많아요. 부정적으로 야 그거 하지 마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하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결정을 의심하게 할 거예요. 요거는 하나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딱딱 잘라버리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또 연애에서 애초에 여러분의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짝남이나 썸남 뭐 연애 쪽 예, 그런 키워드에서 제3자의 개입. 여러분 몰래 한눈을 팔고 있진 않은지, 혹은 여러분을 놓고 이렇게
짝남이나 썸남인데 뭐 경쟁자가 등장해서 아 여러분들을 좀 신경 쓰이게 합니다. 뭐 그런 거 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요거는요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입니다. 예. 자기 주장하시고요. 그리고 우기세요. 내 판단대로 그냥 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당장 결론이 맺어지진 않겠지만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태양이기 때문에 뭐 금전적인 거 혹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뭐 금전적인 것도 불안하 뭐 하셨다면은 뭐 괜찮아요. 잘 풀리실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내 인생에다 까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당신은 별로 관심 없다. 그죠? 뭐 크게 관심 두지 마세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뭐 제3자의 개입이니 그다음에 태클을 거니 그러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갈길 가십시오. 여러분은 태양이에요. 전차랑 힘의 타로가 합쳐진 것보다 예, 더 좋은 기운이 이번 한 주의 시작부터 펼쳐지니까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부정적인 거 없습니다. 예. 능히 이겨내실 수 있으세요. 자, 내 사랑의 답입니다. 자, 이겁니다. 마음을 공략하라. 그죠? 예. 뭐 짝남이나 썸남 뭐 이렇게 뭐 재회나 이런 쪽 마음을 공략하라. 제3자의 개입이 우려 스럽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상대방한테 좀더 신경 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요 타로 가볼게요. 자, 이거는 자 황제의 타로입니다. 황제. 그죠? 여러분 이번 주 기운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내 주장대로 그냥 일하십시오. 일. 조금 더 망설이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번 한주 하나의 키워드로 드린다면 추진력이에요. 그리고 전진입니다. 하실 수 있어요. 예.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태양이고 황제라는 거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세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들의 한 주의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이렇게 웨딩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번 한주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스펙타클한 그런 한 주가 되실 거고요. 여기 이 사신이라는 타로 있고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는 이 타로가 있어요. 이거는 재회의 연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한테는요. 이번 한 주. 재회의 연락이 있으실 거고요. 그 사람의 뭐 적어도 연락이 없다면 소식이라도 예,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지내는지 뭐 밥은 먹고 다니는지 뭐 여러 가지로 뭐내 SNS를 염탐하고 있나 뭐 기타 등등 이분 재회 관련해서 뭐 소식이라도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악마고 사신이고, 요거는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라는 타로가 있고, 여기 이 황제의 타로까지 나와줬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이렇게 갑자기 서로 사랑하시게 된다거나, 다시 사귀시게 된다거나, 뭐, 그런 쪽으로는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그분한테 연락이 오는 거고, 소식을 듣게 된다. 이분 자체가 지금 좀 사신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좀 외로워서, 그리고 누군가가 좀 피로해서, 아, 그런, 좀 얄밉네요. 예. 사람이 필요하고 외로워서 여러분을 찾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도 웨딩이라는, 타로가 있으니까, 뭐, 재회 연락이나 소식, 뭐, 이런 거 기대해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일단은 연락이 오는 것 자체를 하나의 기회를 삼아 보시는 거 좋고요.
자, 그리고 짝남이나 썸남이라면 예, 과감하게 좀 마음을 표현해 보시는 거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 황제의 키워드도 있고요. 지금까지 너무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밀당하셨고 그리고 너무 밀어내셨어요. 자, 그럴 때는요. 상대방이 사실 여러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수 있고요. 얘는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한마디로 밀당이 좀 과했어요. 요럴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먼저 좀 양보하시고 숙이고 들어가시는 거 있죠. 만약에 싸우셨다 그러시다면 좀 미안하다고 사과를 먼저 하시는 거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는 여러분이 조금 마음의 표현을 먼저 하시고 좀 그리고 자 웨딩이기 때문에. 예, 요럴 때는 상대방이 예, 또잘 받아줄 거예요. 사신이라는 건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오해의 골이 좀 깊어지고 여러분들을 조금 밀어내고 있다 그런 거지. 또 마음을 좀 표현해 주신다면은 뭐 어느 정도는 예, 상대방도 반응을 해올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요럴 때는 먼저 연락하는 거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물론 뭐 대면대면하게 나오시겠지만 왜 연락했냐? 뭐냐? 좀 이렇게 띠껍게 나오겠지만 뭐 그렇게 해서 좀 풀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역시 예. 요거는 뉴페도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거예요. 자, 뉴페인데 뉴페긴 뉴페인데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사람 있죠? 저 사람 괜찮은데 라고 오래간만에 그런 설레임, 뭐 그런 기분이 드는 사람이 들어올 거라는 거. 그게 이 황금의 목걸이를 한 소년이에요, 소년. 예. 자, 화요일, 수요일 보시면 돼요. 예, 돈이 들어온다. 직접적으로 요거는요, 황금의 가면이에요. 자, 일이 잘 되실 거고, 돈이 들어오실 거예요. 뭐 월말이라 그런지 뭐 월급인가요? 돈이 들어오실 겁니다. 근데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손에 쥐는 건뭐 거의 없어요. 그냥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아시죠? 야, 요거는요, 약간 목돈이 나갈 그런 한 주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지만 새는 곳이 그만큼 많아요. 자, 새는 곳을 잘 관리해 주시면 되겠죠? 예. 뭐 그럼 충분해요. 예. 그래도 여기 이렇게 황제도 있고요. 황금의 목걸이, 그리고 황금의 가면. 자, 새는 건 새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 들어온다는 거 있죠? 일단 돈이 들어오면 괜찮잖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요거는요. 대인관계에서 9개의 컵입니다.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괜히 예, 잘 보여야겠다는 그런 생각. 예. 그렇게 해서 예,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불편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여기 이렇게. 시뻘건 피가 있고 사신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뭘 잘하려고 해도 상대방은 친절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결국 여러분들이 열심히 뭐 대인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나 노력을 하지 않으시나 크게 예. 뭐 노력하면 좋겠죠. 뭐 이렇게 말이라도 편하게 하고 뭐 상대방이 무언가 얘기했을 때잘 들어주시고, 뭐 그런 노력이야. 뭐 나쁘지 않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변화될 상황이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예. 내갈길 가면 되는데 상대방 신경 쓰느라 내할 것도 놓치게 됩니다. 자, 여기 9개의 컵이에요. 너무 상대방에 맞추지 마시고요. 그냥 평타하십시오. 평타. 여러분들이 뭐 노력하고 애쓰신다고 해서 바뀔 사람들도 아니고
바뀔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평타만 유지하시고 이렇게 황금이 기운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돈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도 잘 풀리고 예. 나 자신한테 집중하실 때지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예, 뭐 이렇게 잘 보이실 필요 없습니다. 뭐 주변 뭐 분위기 애써 분위기 맞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갈길 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들은 황제이기 때문에 고집을 좀 피우세요. 이럴 때는 창업이라든지 이직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만 아는 그런 촉이 있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촉을 따르십시오. 자, 괜찮아요. 요럴 때는요, 조언을 듣기보다는 내 촉을 따른다. 그런 한 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왜냐면, 여기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견과 생각과, 예, 그리고 내갈 길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흔들리지 마세요. 자,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라는 키워드, 사신 웨딩이니까 재회 연락 잘 기다려 보시고요. 돈도 들어오실 거고. 내 인생에 해다 까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지를 받게 된다. 그죠? 지지를 받게 된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예. 당장은, 좀 부정적인 얘기를 듣게 되셔도 여러분들이 우기시고, 그거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는 인정을 받으실 거예요. 사업이라든지 이직, 뭐 괜찮습니다.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촉대로 가시는 거예요. 촉. 여러분들의 촉. 자, 꿈도 꾸지 마라.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회에 대해서 연락은 오긴 오지만 상대방이 좀 아쉽고 그래서 오는 거예요. 너무 긍정적인 쪽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너무 쉽게, 예, 마음 주지 마시고요. 뭐, 제가 뭐, 짝남이, 저기 뭐야. 고백받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짝남과 썸남도 마찬가지고요. 좀 살펴보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고 조금 부정적이어도 예, 좀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한 방에 다 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대인관계 예, 여러분들이 애쓴다고 나아지실 사람이나 나아지실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그냥 평타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갈 길을 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면 훌륭하십니다. 황제도 나왔고 그리고 뭐돈 들어온다는 또 타로도 나와줬기 때문이에요. 잘 되실 거예요.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그냥 끝난 거예요. 자, 그냥 끝. 이번 한주이네 번째 선택지가요. 저는 과감하게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다른 선택지 첫 번째나 두 번째 선택지 뭐 황금의 타로도 나와줬고요. 황제니 태양이니 그런 거 나와줬는데 뭐 그것도 나름 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이렇게 놀라운 이벤트나 이런 게 일어나는 거니까 물론 태양이나 황제나 이런 게 부정적인 건 전혀 없고요. 좋아요. 근데요, 이게 더 좋아요. 근데 이게 왜더 좋을까요? 그건요, 항상 예. 황제나 태양이다 그런 건좀 세요. 그 뭐냐면요, 살짝 겸손하실 필요가 있는 키워드입니다. 내가 일이 잘 되면 적들이 나타납니다. 적들이 그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그러니까 대인 관계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타로들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그리고 하시는 만큼 좋은 일들이 들어오는, 그냥 좋은 일들이 들어오기만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달렸을 뿐이지 외부의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태클을 걸고 발목을 잡고 그리고 뭐 스트레스를 안겨주거나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자, 여러분들이 하면 하시는 만큼 춤을 추는 여인입니다. 예.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 한 주가 될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 있는 여섯 장의 타로들은요, 이 시뻘건, 예. 뭐, 그리고 여기 날카로운 창도 있고요. 자, 그 얘기가 뭐냐. 요건 다 고민과 스트레스, 그리고 걱정을 암시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거고요. 자, 요 타로들은 다 마이너 타로예요. 그리고 여기 동굴 안으로 숨는다는 그런 메이저 타로가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가시고, 내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뭐 그냥 요런 걸 뜻해요. 자, 그리고 요런 상황에서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느냐. 여기 병 속에 메시지가 있고요. 야, 목적 달성과,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는 포도주와 과일입니다. 여기 이렇게 예, 손을 맞잡은 두 개의 컵도 있고요. 자, 이 메시지가 살짝 비즈니스로 간다면 여기 이렇게 춤을 추는 여인 결과가 좋다는 거. 그리고 요 메시지가 연애 쪽으로 가자면 손을 맞잡은 두 사람과 목적 달성을 뜻하는 포도주. 역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좋은 예, 만남이나 그리고 연애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요. 먼저 예, 전화 걸고 먼저 얘기하세요. 뭐 안부톡이라도 보내세요. 그러면 급발진. 그리고 재회를 기다리셨나요? 지금은 연락 한번 할 타이밍입니다. 연락을 하시면 상대방이 여러분 분보다 더그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고 잘 풀어질 거라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연락하시면 돼요. 연락하시고 요 타로가 굉장히 보이시나요? 이게요. 여러분들은 모든 준비가 이미 끝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입니다. 그냥 행동하시기만 하면 돼요. 망설이시는 건 이제 그만. 행동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또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그죠? 행동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 하느냐 마느냐의 그 고민이 또 힘든 거고. 그게 또 다른 게 뭐냐면 내가 뭐 하나 조그만 거라도 하시잖아요. 그럼 바로 성과가 있어요. 바로 반응이 있고 뭔가 눈에 보이는 예. 아, 일이 잘 풀리는구나라는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그럼 한 번이 두번 되고 두 번이 세번 되고 술술술 풀어질 겁니다. 그게 이번 한 주예요.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 하시는데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연락을 아, 저기 연락이 아니라 뭔가 얘기하는 거 망설이고 그런 일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얘기하세요. 얘기하면 다 풀려요. 그리고 뭐 요럴 때는요. 합격이나 뭐 이직이나 그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자, 막힘이 없어요. 합격은 좋고요. 금전적인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움직이기만 하신다면 먼저 마음을 표현하시고 자, 망설임은 이제 그만 행동으로 옮기신다면 금방 지나갑니다. 걱정 이런 거는 금방 지나가실 거예요. 자, 그게 이번 한 주에 그냥 뭐 제외 뭐 기다리고 계셨다면 그냥 먼저 연락하시고요. 예. 그리고 뭐 그래요. 좀 감정 기복이 좀 심할 수 있어요. 예, 이번 한주 내내 걱정만 되고요. 하나도 망설이지 마시고 뭐가 됐든지 그냥 움직이시고 그냥 해버리세요. 돈 들어오고 예. 합격은 이동수 다 좋고요.
특히 예, 여행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요. 제가 감히 드리는데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그 예측 불가능한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횡재수가 들어 있습니다. 대신 먼저 마음 표현하셔야 되고요. 먼저 움직이셔야 되고요. 하여튼 먼저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망설이고만 계시면 요럴 때는요.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이번 한주 월화수목금 토일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무난하게 지나가는 것도 정말 운이 좋은 거라는 거.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이큰 기회를 그렇게 무난하게 지나가시는데 사용하지 마시고요. 뭐라도 해서 이뤄내시는데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인기가 올라가고 괜히 여러분들이 예, 일이 잘 풀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느 정도는 느껴지실 거예요. 애정은 상승, 합격은 상승, 뭐 연락은 뭐다 좋아요. 예. 자, 요럴 때 제가 네, 사랑의 해답부터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가벼운 만남이란 없다. 그죠? 가벼운 만남이란 없다. 예. 여러분들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 뭐 가벼운 만남이란 없다. 그만큼 잘 된다는 거예요. 연애 쪽으로도.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감사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요, 이번 한 주, 예측 불가능한 그런 큰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 요거, 뭐, 대운이라고 하죠, 대운. 굉장히 의미심장한 타로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발휘되고,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들이 여러분을 찾고, 그게 들어있어요. 예. 제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뭐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사실, 예,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한마디로 줄이자면은, 다잘 된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무어라도 하셔라. 뭐 이직 그리고 뭐 새롭게 일을 시작하신다. 그러면 다 좋아요. 네, 여러분들은 그냥 다잘 되실 거예요. 네, 참 드문 주간 운세네요. 응원드립니다. 붙잡으세요. 그리고 움직이세요. 여러분들 대운이 들어 있습니다. 응원드릴게요. 폭탄 폭탄.